안녕하세요. 공익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서동탄역에서 분양하는 민간임대 아파트 서동탄역 랜시티 센토피아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직 모형도가 없는 관계로 지도로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동탄에는 전반적인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동탄역 랜시티랑 서동탄역이 굉장히 가까운 거를 갖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이제 롯데건설이 시공을 합니다. 1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을 갖다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이제 롯데건설이고 시행사는 이제 센토피아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로 짓고요. 총 9세대, 그러니까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25평형, 34평으로 설계가 되고요. 민간 그 임대 아파트답게 10년간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고 10년 후 마음에 들면은 확정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참 메리트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10년 살아보고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가 없으니까요. 여기 랜시티 서동탄역 랜시티의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우산시 외산미동 228번지 1번입니다. 1원입니다. 여기 그 서동탄역 랜시티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단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죠. 그 근거로 제가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기가 여기 주변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1억 이상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동탄역이 걸어서 한 2, 3분 거리인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여기 계속 보시고 있지만은 직관적으로 지도에서 보시면은 서동탄역이 바로 앞에 지금 서동탄역 랜시피가 이제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GTX라든지 SRT 이용이 가능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오산 화성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여기가 동탄 신도시인데요. 동탄 그 신도시 생활권 다 옆에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프라, 생활 인프라 또는 다양한 인프라를 다 누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산미초등학교라든지 송화초등학교, 솔빛중학교 등 학세권 아파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생활 인프라 중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여러 개의 다양한 그 생활 편의시설인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두에서 언급했지만은 민간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분에서 거의 부담이 없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갖다 다주택자라도 상관없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 및 전매가 자유롭습니다. 서동탄역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요. 제가 단지 모습 조감도를 갖다 이제 보면서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앞에 왔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9개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A블럭이고 여기가 이제 B블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그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은 여기 요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북향입니다. 여기 밑에가 이제 남향이고 그러면은 이제 동해 이제 향을 갖다 이제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시면은 이제 그 영상을 갖다 정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확대해서 보시면은 향을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남향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5구 타입이랑 8사 타입으로 이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이랑 8사 타입의 그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평면도가 나타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8사 타입.
여기 보시면 세대 구분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저 같이 계속 그 서동탄역 그 랜시티 센토피아를 갖다 설명을 하고 같이 이제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서동탄역에서 2분 거리인 초역세권 아파트이며 그 지상 20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가장 아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뒤에 보시면은 이 조감도가 2027년도 완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장기임대 10년간 장기임대 분양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많다고 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층과 좋은 호수가 계약이 돼가지고 소진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